은사시나무의 하늘 다람쥐 아직 새끼입니다. 어둠이 짙어지자 밖으로 나옵니다. 아직 독립하지 못한 새끼가 더 있습니다. 보기에도 그렇겠지만 별다른 무기가 없습니다. 수직으로 서 있는 물체를 잘 구별하는 게 장점이면 장점일까요? 나무에서 사는 이들에겐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. 무엇보다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를 매우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이동이 가능합니다. 몸통 양옆으로 늘어진 피부가 앞다리에서 뒷다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. 비막을 펼치면 낙하산 역할을 합니다. 나는 게 좀 더 능숙해지면 새끼들은 둥지를 떠나게 될 겁니다. 하늘 다람쥐도 야행성이죠. 큰 눈 때문인지 세상에 궁금한 게 많은 얼굴입니다. 한창 바깥 세상이 궁금할 나이. 이들은 세상이 어떤 것인지 경험이 없습니다. 결국 호기심을 못 이기죠. 짧은 앞다리에 날카로운 갈고리 발톱으로 나무줄기를 잘 잡고 다닙니다. 날 때나 좋지 옆구리의 비막은 걸을 때 방해가 됩니다. 겨드랑이에 뭐가 있으면 우리도 걸을 때 불편하겠죠? 제법 긴 꼬리는 서거나 걷거나 날 때 은근히 중요합니다. 나오자마자 나무를 오를 때 꼬리로 균형을 잡습니다. 그리고 날아갈 때 2, 30m는 훌쩍, 멀리 갈 땐 100m 이상. 공중에서 균형을 잡을 때, 방향을 바꿀 때에도 꼬리를 씁니다. 꼬리를 중심으로 공중에 떠 있는 저 완벽한 대칭. 높은 데서 떨어져야 멀리 가죠. 착륙할 때는 꼬리와 몸을 수직으로 일으켜 브레이크를 겁니다. 사지를 펴고 몸을 평평하게, 몸의 표면적을 넓혀 공기의 저항을 받습니다.
비행 속도가 있어서 착륙할 땐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. 활강은 아마 이 종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었을 겁니다. 어쨌든 이들은 새에게나 가능했던 나무 위라는 공간을 가지게 됐죠.